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158페이지 볼게요. 자, 지금부터 아까 정책 수단들 있죠? 요거를 다른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맨 오른쪽에 정책 수단 있었죠? 요거를 이런 형태로. 자, 지금부터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뭐라고요? 토지 정책.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을요? 주택 정책. 그리고요? 조세 정책.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 노트죠? 노란 노트. 요거는요? 이렇게 끼고 다니는 노트 있잖아요. 가슴에. 요거는요? 104페이지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04페이지 딱 있으니까. 자, 요즘에 그거 끼고 다니나요? 가슴에? 네.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들어올 때 검사했어야 되는데. 자, 그거, 끼고 다니면 꼭 합격합니다. 100%. 자, 이렇게. 자, 우리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 관한 법률 있죠? 이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요, 이거를 규제하거나 아니면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용도 지역 지구제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자, 이러한 지역은요, 뭐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지역은요, 이거는요, 농림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리고 이거는요, 관리지역이다. 자, 관리지역은 아직은 뭐, 주변 여건상, 주변 토지 이용 여건상 확정되긴 곤란하지만, 뭐, 이런 쪽으로 편입이 해상되는 땅 있죠? 이런 데를요, 관리지역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크게 분류하는 거고, 이거 세세히 분류해야 하네요? 할 거 아닙니까?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뚝뚝 쪼갠 다음에, 이런 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아무리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산 같은 게 좀 좋죠? 멀리멀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녹지지역 해주면 되겠네요. 자, 관리지역도 마찬가지로 쪼개서,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예,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런 땅을요, 이거를 계획관리지역 해줍니다. 뭐라고요?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이죠? 이걸요, 생산관리지역. 얘는 뭐라고요? 보존 관리죠.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지역제 해줍니다. 뭐라고요? 지역제. 점점 더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중복 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지역 겸, 2종 일반 주거지역 겸 준주거지역.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들은 중복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을요, 보다 토지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지구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구제. 야, 여기는요, 미관지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는요, 방화지구다, 경관지구다 정할 수 있죠. 근데 요 지구제는요,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미관지구 겸, 경관지구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중복지정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요? 지구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도심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전부 철근 콘크리트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다 아니면 시가와 조정 구역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용도 지역 지구제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자, 이거 그 공법에서 공부할 내용이고, 여기서는요, 왜 이런 정책을 수행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가 뭐냐면 주택가가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신적, 물질적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시장 실패 아닙니까? 그죠?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시장 실패다. 아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 정하겠답니다. 전용 뭐라고요? 주거지역으로 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단기와 장기로 계속 나눌 겁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에서는요, 자, 이 장기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 같은 거 오를 수 있죠?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자, 아파트를 지어서, 자, 팔 수도 있어, 없어요? 다시 할게요. 수요 같은 게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건설업자가 아파트 지어 팔고 싶은데, 문제는 아파트 지어서 파는 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왜 걸린다 해서, 아파트 새롭게 지어서 팔 수 있는 긴 기간이죠. 이걸 뭐라고요?
장기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단기입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장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단기적으로 이제 연탄공사 나가라는 얘기죠? 아니면 나갈 예정 아닙니까? 나가든가, 나갈 예정이죠? 그럼 동네가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거나 감소되면서 이 동네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가?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할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수요가 증가하죠? 아, 이 동네 살고 싶은가? 요 동네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네요. 맞죠?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잠만 자 그러면 막 가격이 팍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청난 초과인을 얻어갈 수 있겠네요. 뭘 얻어갈 수 있다고요? 이것도 일종의 정상 이상의 초과인을 얻는다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약간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이 초과인은요, 기존의 공급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나중에 팔 때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숨어 있냐면,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파는 자 입장에서 뭐라고요? 기존의 공급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예, 그 뭐라면 이거를 사전적 독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전적 독점이다.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불로소득이라는 얘기죠. 뭐라고요? 사전적 독점. 왜냐하면 나중에 비싸게 구입한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예,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사전적 독점이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지구제는 어떤 지역은 개발하겠다, 어떤 지역은 보존하겠다 그러는 게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비슷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요 공업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요번에 그러면 여기는 집값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얘는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래서 누구는 사전적 독점력이 부여되고 누구는 손해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쩔 수 없이 지역지구제는 어떤 지역은 개발하게끔 하겠고 어떤 지역은 보존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 이득 보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상당히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매우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주택은요, 주택들끼리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부의 외부효과 제거되면서 효율성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역 간의 형평성, 요거는 매우 문제가 됩니다. 자,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 이득보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간의 형평성. 어쨌거나,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끝냈고, 장기적으로는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이 건설업자가 여기다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죠? 빈 땅만 생기면 아파트 지어서 팔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 걸린다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요, 슬슬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 다른 기업들이 돌아와서 아파트 지어서 막 팔려고 한다는 얘기죠? 공급이 증가하니까 슬슬 이 지역은 아파트 물량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점점 떨어질 겁니다. 어쨌거나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아파트 지어야 되냐면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이죠? 좋은 한 계속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옛날보다 좋은 한은. 그래서 결국은요,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는, 기존의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들어오겠죠? 요게 바로 장기적 효과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약간 좀 어렵게 물어본다면, 자, 요거는 요즘에 거의 물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한동안 꽤 물어보지 않다가 옛날에 한 8회 때인가 물어보고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때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그런 얘기죠. 요거. 자, 어디가 떨어지냐면, 요거는 이제 암기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암기. 그래서 비용 불변 산업의 경우는요, 불변 산업의 경우는요, 원래의 가격이 될 때까지 가격이 하락합니다. 아, 그 공급이 증가합니다. 원래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얘는 무조건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는데 어디가 될 때까지요? 원래 가격이 될 때까지. 근데 비용 증가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높은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비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낮은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게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돼 있었는데 연탄공장이 딱 들어서 있길래 여기서 현재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 지역을 전용 주거지로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죠. 나갈 예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죠? 그럼 이 동네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수요의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단기적 효과입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단기적 효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P1으로 올라갔겠죠? 그리고 균형량도요, Q1으로 증가했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단기적 효과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사전적 독점해집니다. 뭐라고요? 사전적 독점. 근데 여기서 이제 단기로 끝난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다른 기업이 여기서 아파트 지어서 팔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아파트 지어 팔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꽤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급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 전체의 공급선은요, 우측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온다고요?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공급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러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했었는데. 자,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공급이 장기적으로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다시 할게요. 장기적으로는 다른 기업이 아파트,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안 팔려고요? 팔려고 하니까 공급이 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공급이. 그러면 공급이 점점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디까지요?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안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될 때까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는요? 요거는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무슨 산업이라고요? 비용 불변 산업은 원래의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용 불변 산업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축비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산비는 같아요? 달라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비용 증가 산업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아파트 지으려더니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리고 토지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데, 옛날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아, 올랐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 올랐으면 땅 가격도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겠죠? 그럼 옛날보다는 생산비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라고요? 비용 증가 산업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생산비가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가격을 받으면 손해라는 얘기죠? 비용이 그만큼 증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야 손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요 정도 증가하다 멈추게 됩니다. 이건 무슨 산업이라고요? 비용 증가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높은 가격이죠. 요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번에 이렇게 볼게요. 조 지역에다가 요 지역에다가 삼성 레미안이 자, 땅을 전부 구입해 갖고 아파트를 500동을 짓는다 치자. 너무 많이 짓나요? 500동을 짓게 되면 건축 자재 같은 걸 소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해요? 무진장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죠? 그러면 싸게 구입할까요? 비싸게 구입할까요? 싸게 구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건축 자재는 더 크게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비용이 더 절감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를 비용 감소 산업이라는 겁니다. 옛날보다 생산비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가격을 받아도 이익이 생겨 안 생겨? 생기니까 아파도 더 지어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더 지어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산업이라고요? 비용 감소 산업이 되는 겁니다. 비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낮은 가격이 될 때까지도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 난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요건 알 수 있겠죠? 비용 불변 산업은요, 원래 가격. 비용 증가 산업은요, 원래보다 높은 가격. 비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 낮은 가격. 그리고 어떤 경우든 공급은 증가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아파트는 어떻게나 조금이든 많이든 지어도 되겠죠? 무조건 증가하는 겁니다. 비용은. 아, 공급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답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답하면 돼요. 무조건 공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데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그런 얘기죠? 그거 하는 겁니다.
자, 이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지역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된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발권 양도제도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억하세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자,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사적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볼게요. 여기가 뭐 사적지가 딱 있는데, 사적지, 이렇게. 자, 이 사적지 근처에 이렇게 막 100층짜리 막 건물 같은 게 들어서거나 공장 같은 게 들어서면 사적지 본래 기능이 훼손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니네들 반경 몇 킬로까지는 3층 이상은 지지 말아라. 규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벗어나는 지역은요, 뭐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10층 정도도 딱 지을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아, 이 비슷한 지역에 있는 땅인데,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 보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뭐, 누구는 뭐 3층짜리 지어서 임대해봐야 돈 대화한대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 이득 보는 거죠? 이렇게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이 어떤 땅이든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을요, 보전지역 해줍니다. 이런 지역을 뭐라고요? 개발지역 해줄게요. 이걸 보전지역 혹은요, 규제지역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땅도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땅에 대해서는요, 자, 얘들은 손해나는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 개발권이라는 증서를 지급합니다. 일종의 유가증권의 형태로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게 부여되는 겁니다. 자신의 땅을 추가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거죠. 이러한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주는 거죠. 근데 얘들은 개발권 줘야 안 줘요? 아, 얘들은 이익 보고 있는데 왜 줍니까? 개발권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개발 지역에 있는 땅 소유자가 자, 정부가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다시 말하면 아, 이게 토지용의 상한선 이상의 개발을 추가로 원한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개발권이 있으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개발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개발권 있는 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은 개발권을 팔 수 있어 없어요? 파는 걸 양도한다 해줍니다. 파는 걸 뭐라고요? 양. 자, 대가를 받고 파는 걸 양도라는 겁니다. 대가도 안 받고 이전하는 걸요, 증여라든가 기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요, 대가를 받고 파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손해난 거를 개발권 팔아서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뭐라고요? 개발권 양도 제도입니다. 근데 요 제도는요, 아무래도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은 매우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뭘로 비싸고요? 자, 소유자 간의 형평성. 누구는 손해보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매우 높일 수 있지만, 자, 얘들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정부가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있죠? 토지용의 상한선 이상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개발권 막 사들여서 200층, 300층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지역이 과밀 혼잡이 야기되면서 아주, 아주 지역 지구제의 틀 자체가 완전히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완전히 와해될 수 있죠? 그러면서 아주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토지용의 효율성은 매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효율성에는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는요, 공부에서 나오는 내용들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25번 볼게요, 25번. 자, 25번에 정부에서 공원 및 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토지 변경하였다고 하자. 그때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로 오른 것은 요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단기적으로는 주택 수요는 증가하는데, 자, 아까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증가한 건 아니죠.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만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을 이루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수요만 증가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공급은 불변이다 해줘야 돼요. 단기적으로. 2번 볼게요. 그럼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 있죠. 그래, 2번 맞네요. 주택가치는 단기적으로 상승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기존의 공급자는요, 단기적으로 정상 이윤을 획득한다. 정상 이윤이 아니라 일종의 초과 이윤이라고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4번 해볼게요. 주택 건설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라면 혹은요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여 주택 가치는요 원래 수준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수준과 같아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수준과 뭐라고요? 같아져요.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돼요. 원래 수준과 같다고요? 같아집니다. 그러면 5번 볼게요. 주택 건설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공급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얘는 공급은 증가한다고 했죠? 공급은 증가하고 해설 잘못된 겁니다. 공급은 증가하고 주택가치는요 원래 수준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보다는 높아진다 해줘야 돼요. 원래보다는 뭐라고요? 높아진다. 알겠나요? 원래보다는 뭐라고요? 높아. 자, 원래보다는 공급이 증가하는데 높아진다고 했죠? 오케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원래보다는 뭐라고요? 높아진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해설 틀린 겁니다. 해설. 무조건 공급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 아파트 한 동이 됐든 여러 동이 됐든 지어도 돼? 안 지어도 돼? 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기 27번 지역 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토지시장에 직접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토지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 정책이다. 이 지역지구제는요, 그 이용상 규제입니다. 무슨 규제라고요? 이용 규제지 직접적 개입이 아닙니다.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땅도 구입하고 아파트 짓고 재개발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아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용 규제다 해줘야 돼요. 무슨 규제라고요? 이용 규제. 2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에는요 주상공록 이렇게 있는 거죠? 맞는 겁니다. 세 번째, 용도지역지구제는요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자, 지역지구제는요, 지역지구는 허용 및 금지되는 행위를 법정함으로써, 우리 이제, 자, 이런 거 전부 다, 정부에서 발표해야 하네요? 지역마다 발표하겠죠? 이런 지역은 개발도 가능하다. 이런 지역 개발하면 안 된다. 이런 지역은 어떤 건물로 지을 수 있냐. 이런 거 다 해놔야 하나요? 해놓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비전문가도 신속히 의사결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용도 지역은요, 중복 지정할 수 없지만, 맞죠? 용도 지구는요, 중복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관 지구 겸 방화 지구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구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토지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 지역 지구제는요, 토지용 계획의 내용에 구현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관리, 보존하기 위한 어떤 법적, 행정적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2번 해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2종 전용 주거지역 있죠? 이거는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어떤 주거라고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죠? 맞는 겁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요, 예를 들어 송파 지구단위 계획 아니면요 청라 지구단위 계획 있죠.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일부에 대해서 이런 편에 일부에 대해서 자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편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는요 토지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개발지역으로 정하게 되면 상승할 수 있고, 자, 규제지역으로 정하게 되면요, 하락할 수 있죠.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 봐야 안 봐요? 볼 수 있죠.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용도 지역 중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요, 도시지역 중에서, 자, 도시지역 중에서, 이렇게 했죠? 도시지역 중에서까지 괄호 치세요. 괄호 쳤죠? 도시지역 중에서 괄호 열고 도시지역 중에서 괄호 닫고 할 수 있죠? 예, 그것만 없애세요. 이렇게 없애세요. 자, 없앤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도시지역 중에서만 없앨게요. 용도지역 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얘는요, 도시지역 중에서가 아니라 도시지역과는 별도죠. 아, 도시지역과는 별도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지역 안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지역과는 뭐라고요? 별도로 정하는 겁니다. 틀렸네요. 자, 그래서 5번 틀린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볼게요.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 정책 수단 중에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토지 수용, 금융 지원, 보조금 지급은요, 직접적 개입 수단이다. 맞는 듯한데 뭐가 틀렸냐면 금융 지원, 보조금 지급 있죠? 요거는 간접적 개입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죠? 요 내놓으면요, 간접적 개입입니다. 자, 2번 볼게요. 개발권 양도 제도는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거는 개발권 양도 제도가 아니라 개발 이익 환수 제도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개발 이익 환수 제도 써 있으니까. 자, 그죠? 자, 개발 이익 환수 제도. 자, 3번 볼게요. 토지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거래 우선해서 국가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있죠. 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있죠. 이걸 토지선매제도입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토지덕성평가제도는 미개발된 토지를 토지용 계획에 따라서 구획 정리한 다음에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바꾸는 제도 있죠. 요거는요, 토지적성평가제도가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얘기합니다. 그 밑에 있죠? 토지구획정리사업. 자, 다른 말로 공법상 용어로는요, 환지방식을 얘기합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환지방식이다. 이거를 부동산학에서는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는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죠. 요거는 그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아니라 토지적성평가제도를 얘기합니다. 토지 뭐라고요? 적성평가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초등학교 때라든가 그 국민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 때였습니다. 자, 국민학교 때 적성경험사 같은 거 해요, 안 해요?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진로지도 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도, 자, 어디에 쓰는 게 적합한가 이런 걸 미리미리 다 정해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다음에 나중에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써먹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33번. 자, 정부의 간접적 시장 개입이 아닌 것은, 간접적 개입은요,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죠? 그거하고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이거 포함해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 1번에 보니까 맨 끝에 보조금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볼게요. 3번에 중간에 조세 있어 없어요?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토지거래에 대한 각종 정보체계를 구축해 주는 거 있죠. 행정상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간접적 개입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맨 끝에 임대료 보조금 있어 없어요? 이것도 간접적 개입입니다. 자, 그렇지만 2번에 토지 비축 제도, 이걸 토지 은행 제도로 하는데 얘는 땅을 미리 사놓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직접적 개입입니다. 무슨 개입이라고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3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된 내용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연결된 것은 가번해 볼게요. 조세 및 부담금 제도, 토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금융 재원 및 보조금 제도.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간접적 개입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밑에 볼게요. 이거는 토지 이용 규제 수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이죠. 간접적 개입. 다시 올라가서 4번 볼게요. 자,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이라든가 매수 방식 같은 거 있죠. 이건 다 직접적 개입입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직접적 개입. 그래서 그 밑에 지문의 2번 볼게요. 네, 정부의 간접적 개입 수단이 아니라 직접적 개입 수단입니다. 무슨 개입이라고요? 직접적 개입 수단. 다시 박스로 들어가서 3번 볼게요. 4번. 공영개발, 도시개발법상 매수방식에 의한 개발 및 가격 통제 제도.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직접적 개입입니다. 무슨 개입이라고요? 직접적. 그러니까 도시를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이것도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는 거죠? 이거 무슨 방식이라고요?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게 가격 상한제 있죠?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임대료 상한제 같은 거 있죠? 아, 죄송합니다. 임대료 상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직접 시장에 들어가서 가격 제도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적 개입 쪽에 집어넣어야 돼요. 만약에 문제를 모른다면,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만약에 물어본다면, 각종 가격 통제제도 있죠? 그러니까, 자, 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임대료 상한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예, 직접적 개입. 헷갈려요? 자, 그냥 따로 암기하세요. 따로. 아, 가격 통제제도인, 자, 그 임대료 상한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있죠? 요것도 직접적 개입이구나. 이렇게 거꾸로 따로 아시면 돼요. 따로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맞는 겁니다. 라본 볼게요. 라본 위에 박스. 지역지구제,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종 인허가제 이런 것들은 이용상 규제죠. 그러니까 답은이 라본이 틀렸는데 그 밑에 그 지문 볼게요. 라본은요 토지이용규제에 해당된다. 이거 맞죠? 문제 참 더럽게 냈네요. 왔다 갔다 헷갈리게. 그다음에 자, 그 5번 볼게요. 동그라미 5번.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기구의 기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시장기구의 기능이 있죠? 아, 시장경제체계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이 간접적 개입은요, 시장기능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사이드에서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아, 요거는 나가 아니라 가번을 얘기합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가번. 간접적 개입을 얘기합니다. 시장 기구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사이드에서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나번이 아니라 가번입니다. 그 간접적 개입이에요. 자, 상당히 어지럽게 냈네요. 상당히 뭐라고요? 어지러워요. 자, 지금도 어지럽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그 직접적 개입은요, 이용상 규제는 각종 인허가제도, 지역지구제 같은 거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거 답을 하고요. 이용상 규제고, 직접적 개입은요,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자,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거 있죠?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도로를 깔거나 아니면 항만시설 건설하거나 아파트 팔기도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다 여기 포함됩니다. 간접적 개입은요, 시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하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36번 보겠습니다. 공공용지의 확보 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의 토지 수용, 3번의 협의 매수, 4번의 토지 선매 제도, 5번의 토지 은행 제도. 이거는 전부 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2번의 개발 이익 환수 제도 있죠? 이거는 어떤 지역이 도로를 깐다니까 주변 지역의 땅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면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지하철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상으로 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투기꾼들이 여기 몰려 안 몰려? 몰리면서 정상 지가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죠. 이런 걸요. 이거를 불로소득 아닙니까? 일종의 뭐라고요? 불로소득. 이거를 강제로 뺏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 지역 개발이익 환수제도는요.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입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해갖고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주목적이 있는 거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불로소득이 너무 커지면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돼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막으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38번 볼게요. 자,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 정책 수단 중에 토지 비축 제도, 토지 수용, 그 금융 지원, 보조금 지급은요, 간접적 개입이다. 이거 맞는 듯 한데 뭐가 틀렸냐면 토지 비축 제도하고 토지 수용은요, 직접적 개입입니다. 직접적 개입. 그래서 1번 틀렸고, 이번에 개발 부담금 제도는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거는요, 개발권 양도 제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 요거 틀렸네요. 개발 부담금 제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볼게요. 토지 선매에 있어서 토지
시장구수구청장은요, 토지거래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 주택으로 이용한다고 해놓고 3년이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그 때로는요,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한다. 이거 틀린 겁니다.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매자한테 협의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뭘 매수라고요? 협의 매수할 수는 있는 거지 강제로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틀렸어요. 자, 4번 볼게요. 다 틀렸고 4번. 개발권 양도 제도는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있죠. 요거는 개발 이익 환수 제도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개발 이익 환수 제도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미대 갈 건지 아니면 체육학과를 갈 건지 경합하는 과정에서 야, 너 적성평가 했더니 이쪽에 어울린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가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요, 적성평가 제도 해줍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고 41번 볼게요. 41번. 자, 토지 은행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공이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도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토지 선매를 통하여 미리, 여기서는 미리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토지 은행 제도는요, 지금 당장 도로를 내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이게 아니죠. 먼 미래에 공공시설 용지를 위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산 밑에 있는 땅 같은 거 비싸서 싸요? 싸겠죠? 이거 미리미리 사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구입했다가 나중에 써먹겠다는 얘기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리고 또한 나 먼 미래에 토지가 부족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토지 가격이 막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미래 수급 불균형, 토지 수급 불균형 이런 걸 위해서 미리미리 사놓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걸 방출하겠다는 얘기죠. 수급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미리 구입해놓고 제도를요, 이거를 토지 은행 제도 해줍니다. 뭐라고요? 공공토지 비축 제도라고 해서 지금 LH공사인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을 두고 이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회계계정을 통해서 이거 다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41번에 3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이제 구입해놓고 적절할 때 이제 풀겠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 개인 등에 의하여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효율적인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도 있겠죠. 맞는 겁니다. 4번에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정부가 땅을 구입한다면 언젠가는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주변 지역의 땅 투기가 극성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자, 이 집가 상승,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자,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해줘야 돼요. 토지 수용 제도는요, 강제로 사들이는 겁니다. 정부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강제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보상금 받고. 근데 요거는요, 미리미리 땅 가격 싼 데 가서 사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땅주인은 안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이거는요,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요, 작아요? 거의 없는 겁니다. 안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자, 그 다음에 43번 볼게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토지은행이라는 것은 우리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이라는 회계 계정 있죠? 요거 두고서 요걸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토지은행 계정이 아니라 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 계정입니다. 어디에 설치하고 있다고요? 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 계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관리한다고요?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토지은행 계정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일괄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래 뭐라는 업체예요? 땅 같은 거 미리 구입해서 뭐래요? 자, 이거 이런 용도 외에 땅 구입해서 기반시설 공사 같은 거 하죠. 이런 다음에 건설업자한테 땅도 팔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거 지어서 팔기도 하죠. 이게 주된 역할 아닙니까? 그거와는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거와는 뭐라고요? 구분해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따로. 아니 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하던 일 있어 없어요? 여의도랑은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별도로 토지은행 계정을 둬서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토지은행에서 토지를 비축할 때는요. 공공개발용 토지, 그 다음에 수급조절용 토지, 매립지 등으로 일괄해서 비축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서 비축합니다. 이것도 땅 구입할 때요. 공공시설 용지로 구입하는 것 따로 회계 처리하고 수급 불균형을 위해서 따로 구입할 수 있죠. 그리고 매립지는 별도로 따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종합계획에 따라서 종합계획이 10년 단위를 얘기합니다. 몇 년이라고요? 10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그 다음에 연도별로 공공토지 비축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계획을 짜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요건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에 공공개발용 토지로서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토지의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때 미리 매수 청구권을 어떻게 해요?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맞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합니다. 그런 얘기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볼게요. 45번. 자,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개발권 양도제도는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전지역인 토지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시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다 하겠죠. 그래서 답은 틀렸고, 오늘날 토지 소유권은요, 그 자체가 당연히 사회성을 내포하지 않는 절대적 권리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 권리로 인정합니다. 자기 땅이라고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 자기 땅으로 연탄공장 같은 거 차리면 남한테 피해 줘, 안 줘요? 그죠? 그러니까, 자, 절대적 권리 해주면 안 됩니다. 남들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소유권이죠. 이런 거 뭐라고요? 상대적 소유권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상대적. 자, 자유도 절대적 자유하면 남과는 상관없는 자유 있죠. 아무도 침 뱉고 다니고 오줌 싸고 다니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남들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를 행사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요? 상대적 자유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소유권도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돼요? 남들의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소유권이죠. 이걸요. 상대적 소유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4번 틀렸네요. 4번 볼게요. 개발이익환수제도는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이건 불로소득을 환수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뭘 환수하라고요?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게 주된 목표입니다. 자, 토지은행 제도는요, 미래 용도를 위하여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된 토지를 구입하여 비축하는 간접적인 시장 개입이 아니라 이건 땅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직접적 시장 개입입니다. 무슨 개입이라고요? 직접적 시장 개입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는요,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는 토지 소유자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커요, 작아요? 작다고 했죠? 요건 맞네요. 요 하나 맞습니다.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47번.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쓸린 것은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거 있죠? 요거 맞는 겁니다. 자, 정부 등 하니까 그 공사도 다 이제 여기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은요, 항상 일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며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러고 맞는 겁니다. 3번 볼게요. 토지 용도 지역 지구제는요,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죠.
맞는 거고, 토지 선매에 있어서 시장구수 구청장은요, 토지거래,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지 않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요,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해줘야 되지, 강제로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5번에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해서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거 맞는 겁니다. 자, 48번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수단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임대주택 같은 거 있죠? 건설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지 비축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4번에 토지 정보를 창출하고 제공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공공이 직접 들어가서 도로도 깔고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인데 개발권 양도제, 이거는 실시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네요. 이게 정답이네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거 두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실시하지 않는다. 49번 볼게요.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것은, 우리 이제 국세는요, 예, 국세는 다 개별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따로 있어요. 아시죠? 일세목 일법이 원칙입니다. 세목마다마다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방세는요, 지방세법 하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방세법.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 따라서 투기지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뭘 정한다고요? 투기지역. 그래서 양도세 같은 거 부과할 때는 여기 더 높게 부과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세법이라는 법령이 있는 게 아니라 국세는요, 각 세문마다 법이 하나씩 있어요. 딱딱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은행을 설치해서 이런 거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지역지구제 같은 건 실시하고 있죠. 다 맞는데, 4번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택지를 어느 정도 이상 갖고 있으면 이거를 못 갖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시행하고 있다가 헌법위원이다 해갖고 이거는 현재 폐지됐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0평 넘어가는 것은 못 갖게 하고 막 이랬습니다. 옛날에. 이런 적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독주택 있죠? 이게 막, 어디 막, 이렇게 큰 땅에다가 단독주택 짓고서 여기도 골프 치고 그러면 대화한대요? 위화감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요거 이상 못 갖게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택지 소유 상한제. 이렇게. 뭐라고요? 택지 소유 상한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주택 정책 알아보겠습니다.